여러분 안녕하세요. 29가입니다. 여러분 29가 꿈이 뭐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1강에서는 V, at, at였을 때 그리고 2강에서는 N이가 되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중학생 때 처음 요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요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V, at, at였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대화에서 준이치 씨와 팅팅 씨가 이야기했어요. 먼저 준이치 씨가 질문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은 28과에서 을 때를 배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at, at였을 때를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맞아요. 공항이에요.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그럼 공항에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럼 인천공항에 가봤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어요.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맞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어? 도착했어요. 도착하다가 끝났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도착했어요 하고 그때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맞아요. 약이에요. 여러분은 약을 언제 먹어요? 매일 먹어요? 아니에요. 그럼 식사 전에 먹어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먹어요? 맞아요. 아파요. 아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다 이 이야기 해볼게요. 자, 감기에 걸려요 약을 먹어요? 아니에요. 언제 약을 먹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아파요. 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벌써 왔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때 약을 먹어요. 자, 감기에 걸렸어요. 그때 약을 먹어요. 어? 걸렸어요 하고 그때가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at, at였을 때 언제 써요? 맞아요. 일이 끝났어요. 그것이 끝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처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던였을 때를 써요.
자, 볼게요.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었을 때가 있어요. 어? 었을 때가 있어요?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처음이 있어요. 처음. 아, 처음 들었어요? 자, 그 시간은 과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있었어요. 자,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자, 처음 들었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 이번에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 여러분, 행복했을 때예요. 과거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생각해요. 아, 맞아. 그때 작년 생일에, 아, 작년 생일. 과거 하나 생각했어요. 이때예요, 이때. 그쵸? 그때 선물을 받았어. 작년 생일에 선물을 받았을 때예요. 아, 그때 행복했어요. 자, 작년 생일에, 이게 중요해요. 선물을 받았다, 그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을 때와 아던이었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을 때는 보통 그랬어요. 아, 그때. 또 아던이었을 때는, 맞아요, 과거에 한번 경험했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를 말해요. 아던이었을 때를 써요. 자, 이따가 같이 또 공부해요. 자, 그럼 어떻게 아던이었을 때를 써요? 자, 가다, 앉다. 여러분, 우리 앗, 엇, 엿, 아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 배웠어요. 가다, 앉다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 오가 있어요. 여기 아, 그리고 여기 아. 자, 아, 오가 있어요. 어떻게? 앗을 때. 맞아요? 앗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우리 앉다를 하나 해볼게요. 앉다. 자, 앉다에서 짠 하고, 앉을 때니까. 앉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먹다, 씻다가 있어요. 먹다, 씻다는 뭐가 없어요? 아와 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었을 때 이렇게 써요. 맞아요? 여러분, 었습니다. 우리 그때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먹다 어떻게 해요? 먹 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리하다, 행복하다. 하다가 있어요. 하다. 자, 하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였을 때. 그래서, 맞아요, 했을 때 이렇게 쓰죠. 이 하였을 때가 어떻게? 행복 했 이렇게 쓰죠.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했을 때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듣다, 걷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묻다. 우리 이 단어는 항상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듣다, 걷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받침이 디귿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디귿 받침이 리을 받침으로 변해요. 그럼 듣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하죠. 들. 자, 왔을 때, 왔을 때? 왔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다음 춥다, 돕다는 뭐가 있어요? 받침이 비읍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비읍 받침이 오, 또 우가 돼요. 그럼 앗엇였을 때 같이 만나요. 먼저 춥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 앗을 때 었을 때 었을 때 추웠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크다 바쁘다. 크다 바쁘다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이 으가 있죠. 으. 자, 이 으가 있어요. 그럼 으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으가 슉슉슉 가요. 그럼 어떻게 써요? 바 뿔 때. 맞아요? 바쁠 때. 이번에는 빠르다 부르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르가 있어요, 르. 자, 이 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르가 있으면, 리을과 리을이 만나요. 무슨 말이에요? 빠르다, 아오요요. 어떻게 말해요? 빨라요. 그럼 이 르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다, 어떻게 할까요? 불렀을 때. 이렇게 변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 아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던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다 배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29과를 공부해요. 30과를 공부하면 1급이 끝나요. 이렇게 변해요. 이것을 잘 모르면 2급에 갈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하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쓰다는 어떻게 해요? 자, 먼저 뭐가 있어요? 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으는 가고, 다는 없어요. 앗을 때, 었을 때? 맞아요. 아, 오가 없어요. 그래서 었을 때. 그럼? 썼을 때 이렇게 써요. 자, 그다음 묻다. 묻다는 어떻게 써요? 자, 중요한 거. 디귿 받침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물 었을 때 이렇게 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덥다. 덥다는 뭐가 있어요? 받침이 비읍.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변해요? 맞아요. 우 변해요. 그래서, 더, 우. 그 다음, 앗을 때, 었을 때. 그쵸? 들어가죠. 더웠을 때.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있다. 있다. 있다는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그냥 있었을 때.
자,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우리 하다가 있어요. 그럼 했을 때 넣으면 되죠. 공부 했을 때. 자, 이렇게 넣어요.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V, at, at였을 때로 바꾸는 것을 알아요.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배웠어요. 자, 언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선생님, 아던이었을 때? 저는 아던이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언제 기분이 좋아요? 보통 이야기예요. 저는 보통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도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요. 언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 질문은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언제 질문이에요? 언제? 지난주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지난주에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예요. 시간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아, 지난주 친구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먹었을 때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먹을 때를 썼어요. 자, 우리 을 때와 아던이었을 때가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그리고 같이 더 공부해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공부해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보기. 한국 처음 오다 때, 오다와 때가 있어요. 그럼 올 때, 뭐 왔을 때 생각해요. 기분 좋다. 올 때예요? 왔을 때예요? 왔을 때. 왜? 여기에 이 처음이 있어요. 처음. 처음은 여러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 중에서 처음 이야기예요. 하나. 맞아요? 그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이 있어요?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하고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 사람 처음 데이트 하다 때 아직 기억하다. 여러분, 단어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먼저 데이트를 하다 부위가 있어요. 맞아요? 뒤에 때? 부위 때면 맞아요. 뭐할 때, 했을 때 생각해요. 자, 그 사람 처음 데이트 했을 때. 그 사람 데이트는 누구? 하고죠. 하고 데이트를 하다. 그 사람하고 자,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처음 데이트를 했을 때를 아직 지금까지 기억해요. 기억해요. 여러분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데이트했어요. 그때 기억해요? 보통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만났어요. 그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데이트했을 때 그때는 잘 기억나요. 잘 기억해요.
자, 그 문장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2번. 처음 한국말 듣다 때. 자, 듣다 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처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 한국말을 듣다 때니 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도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말해요. 다 이해해요. 선생님이 말하면 웃어요. 또 선생님이 말하면 아,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왜?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 한국말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떡볶이 처음 먹다 때 너무 맵다. 떡볶이 다 못 먹다.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부위와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처음도 있어요.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 어? 너무 맵다. 너무 매워서 떡볶이를 다 못 먹었어요.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매워서 떡볶이를 다 못 먹었어요. 여러분도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가 조금 매워요. 선생님도 잘 못 먹어요, 사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꼭 드셔보세요. 꼭 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처음 여행을 가다. 어? 여기에 처음이 있어요. 그럼 을 때, 아던이었을 때? 아던이었을 때를 써요.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여행 많이 갔어요? 여행 중에서 처음 갔을 때 가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처음 갔을 때 기억해요? 선생님이 어디를 처음 갔지? 선생님은 대만. 대만 처음 갔어요. 대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 처음 한국에 오다 무엇을 먹다? 자, 처음 한국에 올 때 왔을 때. 맞아요. 왔을 때죠. 왜? 처음 과거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질문이에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불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처음 한국말을 듣다. 어떻다. 자, 어떻다. 자, 그럼 처음이 있어요? 과거 이야기죠. 그럼 이 어떻다도 어때요? 어땠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이렇게 되죠.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처음 한국말을 들을 때,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처음 한국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노래 같다. 어떻게 말해요? 처음 한국말을 들었을 때 노래 같았어요. 노래 같았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선생님 처음 봤을 때 16과에서 선생님 얼굴을 짠!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얼굴이 커서 놀랐어요? 또 좀 뚱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처음 선생님 처음 봤어. 16과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어땠어요? 무섭다. 어떻게 말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안 무섭죠? 여러분 다 지금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으로 봐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남자 여자친구하고 처음 데이트했을 때. 처음이 있어요? 아던이었을 때. 처음 데이트했을 때
어디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 했을 때 다 생각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자, 영화관 어떻게 말해요? 처음 데이트 했을 때 영화관에 갔어요. 자, 이번에는 I였을 때 여기는 N 였을 때네요. 자, N 받침이 있어요? 이었을 때. 여기에는 지금 받침이 없어요? 였을 때. 자, I였을 때 어땠어요? 공부를 안 하다. 우리 지금. 우리 I였을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I였을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 해외여행을 가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무엇이 좋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해외여행 뭐예요? 해외여행. 다른 나라를 가요. 다른 나라에 가요. 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무엇이 좋았어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어. 여러분 다른 나라 음식 좋아해요? 선생님도 다른 나라 가면 꼭 그 나라 음식을 먹어요.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요. 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 자, 여러분 아던이었을 때 이해했어요? 자, 이해를 못했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벌써 29과예요. 곧 끝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더 계속 복습하고 이거는 V일 때 하고 또 아던이었을 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꼭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하세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는 2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여러분 V 아던이었을 때 복습했어요? 꼭 복습하고 들으세요. 자, 2강에서는 N2가 되다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림을 봐요. 뭐예요, 여러분? 달걀. 달걀. 자, 이 달걀 선생님이 오래 있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짜잔! 이름 알아요? 병아리예요. 병아리. 닭이 아니에요. 병아리.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달걀을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병아리. 자, 달걀 찍 병아리.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자,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 되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 선생님이 짠 짜잔 달걀 찍 병아리.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럼 병아리죠. 병아리. 병아리. 자, 병아리 선생님이 자, 먹어 먹어 먹어. 자, 한 달 후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 어떻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병아리? 짜잔! 병아리가 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이가 닭, 이가 되다. 이 병아리가 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자, 이번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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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자, 그다음 뭐한 10년 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야. 열심히 했어요. 자, 10년 후 누구예요? 그렇죠. 의사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0년 후에 의사가 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10년 후 시간에 10년 후에 의사 받침이 없어요. 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좀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이. 맞아요? 아이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갔어요. 10년, 20년, 30년. 자, 짜잔. 아저씨예요, 아저씨. 어떻게 말해요? 이 아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저씨가 되다. 자, 이 아이는 30년 후에 아저씨가 될 겁니다. 선생님도 몰랐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친구하고 놀아요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 후에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도 30년 후에 아저씨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30년 후에 알았어요. 비밀. 아저씨 그리고 자, 30년 후에 아저씨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 이 이가 되다를 다시 봐요. 자, 여러분 물 알아요? 물? 물 알아요. 얼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더워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에 무엇이 있어요? 이 커피 안에 이거 있어요, 맞아요? 이 아이스 커피 안에. 자,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자, 이 얼음, 어떻게 만들어요? 물이 냉장고에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어요. 거기에서 변했어요. 자, 여러분, 3시간 후에, 짠!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냉장고에 물을 넣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3시간 후에 물이 없어요. 왜요? 변했어요. 얼음이 되었어요. 물이 짜잔 얼음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학생 의사. 여러분, 이 학생 의사 어떻게? 맞아요. 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학생이에요? 그 후에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의사예요. 학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의사예요. 맞아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자, 그다음. 강아지, 개. 자, 여러분, 강아지, 어떻게 개 변해요?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한달후 개예요.
열심히 공부해요, 걔? 아니에요. 냉장고에 넣어요, 걔? 아니에요. 시간이 가요, 강아지, 개. 어떻게 말해요? 강아지가 1년 후에 개가 되었어요. 자, 자, 1번, 2번 바뀌다. 1번, 2번 달라졌어요. 또 1번, 2번 달라졌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이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봐요. 우리 책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이 나중, 미래요, 미래.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10년 후, 10년 후에도 여러분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학생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두 뭐 회사에 갈 거예요. 또 어디에서 일을 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것은 N2가 되다 하고 이 고 싶다가 만났어요. 자, 이 질문 대답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진짜 20년 전에? 20년 전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숙제가 너무 싫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숙제를 많이 줘요. 선생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면 숙제를 많이 할 거예요. 꼭 오세요. 자,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자, 우리 고 싶다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변했어요. 그것을 말해요. N2가 되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연습 문제를 공부해요. 자, 연습해 봅시다. 같이 해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아이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아이에서 어른 이렇게 말하죠. 어른.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럼 어른이 돼요. 맞아요? 모두 이 아이는 모두 시간이 지나요? 어른이 돼요.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요? 그럼 맞아요. 할아버지가 돼요. 할머니가 돼요. 그렇게. 자, 어떻게 써요?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가 어른이 돼요. 이렇게 쓰죠. 자, 또 이 사람이 회사원이에요? 자, 이제 회사원.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이가 회사원이 됐어요. 아,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요. 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 회사원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강아지죠, 강아지. 강아지가 이제 커요. 그럼 개. 자, 어떻게 말해요? 강아지가 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어떻게 개가 됐어요? 맞아요. 열심히, 나는 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요. 맞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1년 후. 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강아지가 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나무, 그 다음 의자. 여러분, 이 나무.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목수? 목수? 뭐 의자, 책상, 또 장롱, 또 서랍장, 침대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와서 어떻게? 궁.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나무가 이렇게 변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 목수가 나무를 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가 의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이 남자 지금 뭐 해요, 여러분? 맞아요. 공부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남자 그냥 책 보고 또 텔레비전 보고 친구 만나고 아니에요. 지금 이 남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꿈이 있어요. 꿈. 의사.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가 되었어요. 아, 이 남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자, 학생이 의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눈사람. 자, 이 눈사람이 언제 있어요? 맞아요. 추워요. 추운 날. 추운 날 만들어요. 추운 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요. 그럼 이 눈사람이 집에 갔어요? 아니에요. 이 눈사람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제 눈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물. 눈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자, 질문이에요. 뭐가 되었습니까? 눈사람이 물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얼음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조금 전에 봤어요. 나무 의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무가 책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나무는 의자, 책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여자. 이 여자가 꿈이 있어요. 자,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가수네요, 가수. 어떻게 써요?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또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꿈이 뭐예요? 자, 꿈. 이 꿈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미래를 생각해요? 꿈이에요. 그럼 꿈이 뭐예요? 질문은 뭐하고 같아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이 질문하고 비슷해요. 뭐 같아요. 자, 꿈이 뭐예요? 저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 이 사람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야구 선수가 아니지만 미래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열심히 연습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럼 야구선수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도 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꿈을 꼭 생각하세요. 꿈이 없으면 왜 공부해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후에 난 뭐가 되고 싶어?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2강에서 N2가 되다를 공부했어요. 자, 1강에서 아던이었을 때 그리고 2강에서는 N2가 되다. 이 두 가지를 꼭 복습하고 3강에서 본문과 듣기를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우리는 3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 2강 열심히 공부했어요? 꼭 복습 후에 3강을 들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본문 단어를 같이 봐요. 먼저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은 선생님이 2강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잠을 잘 때, 여러분 잠을 잘 때 생각해요. 그 꿈. 여러분 잠을 잘 때 무슨 꿈을 많이 꿔요? 좋은 꿈을 꿔요? 나쁜 꿈을 꿔요? 한국에서는 무슨 꿈이 좋은 꿈일까요? 돼지 꿈이에요. 돼지 꿈. 돼지 꿈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자, 그 꿈. 두 번째는 맞아요. 2강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필요해요. 꿈이 필요해요. 생각하세요. 뭐야? 맞아요. 되고 싶다가 되죠. 되고 싶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번역가. 번역가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알아요? 그 영화 전에 해리포터가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해리포터 책. 여러분 해리포터 책 읽었어요? 선생님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영어를 잘해요? 아니에요. 영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해리포터 책을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한국어. 한글로 봤어요. 한국어 책. 누가 썼어요? 이 번역가. 아, 해리포터 책을 한국어로 썼어요.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읽었어요. 누가 했어요? 번역가가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리다. 어리다는 여러분 생각보다 더 나이가 적다예요. 자,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9살? 술 못 마셔요. 왜요? 나이가 어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요. 술은 20살 이상 마실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리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리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우, 김세용 씨 아직 어려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리다까지. 자, 그래서 우리 꿈, 번역가 어리다를 생각하고 본문을 들을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누구예요, 이 사람?
맞아요. 팅팅 씨 그리고 준이치 씨가 있어요. 자, 팅팅 씨 머리 위에 무엇을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준이치 씨도 무엇을 생각해요? 아, 우리 꿈,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을 같이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29과 꿈이 뭐예요?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중학생 때 처음 요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요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팅팅과 준이치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자, 팅팅 씨는 뭐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언제 그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맞아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팅팅 씨와 준이치 씨의 이야기를 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따라하기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해요. 그럼 발음 좋아져요. 또, 맞아요. 듣기 좋아져요. 그리고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따라하세요. 자, 팅팅.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시작.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중학생 때 처음 요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요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중학생 때 처음 요리를 배웠어요. 그때부터 요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무엇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따라 읽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할 거예요. 자, 팅팅과 준이치, 경찰관, 화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준이치예요. 자, 시작해요.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자, 화가죠.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화가 시작.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자, 중학생 때 그림을 처음 배우다. 네, 중학생 때 그림을 처음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림이 너무 재미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는 의사 축구 선수예요. 여러분이 팅팅, 선생님이 준이치예요. 자, 시작할까요? 자, 시작. 준이치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팅팅 씨는요? 시작.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 자,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12살 때 처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 12살 때 처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자, 시작해요. 네, 12살 때 처음 친구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축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습했어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같이 꼭 연습해 보세요. 그럼 우리 듣기 공부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듣고 말해 봅시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르갈 씨와 세실 씨가 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듣고 이곳에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도 책에 꼭 메모하세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자르갈 씨, 자르갈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가려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해요. 세실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통번역학과에 갈 거예요? 네,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꿈이 멋있네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네요? 네, 얼마 전부터 통역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만나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자르갈과 세실이 이야기했어요. 자르갈은 꿈이 뭐예요? 배구 선수. 세실은 꿈이 뭐예요? 통역사. 자, 세실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도 해요. 그리고 한국 친구도 자주 만나요. 자, 그럼 우리 자르갈과 세실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책에 쓰세요. 자르갈 씨, 자르갈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여기? 뭐가 되고 싶어요? N-E가 되다, 그리고 고 싶다 문법이에요. 뭐가 되고.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저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가려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해요. 세실 씨는 꿈이 뭐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가려고. 우리 으려고 배웠어요. 맞아요? 으려고. 체육학과에 가려고. 자, 이 체육학과. 체육학과는 운동. 우리 운동을 공부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가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어 학과를 졸업했어요. 이렇게 체육학과. 자, 그 다음 들으세요. 쓰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자, 뭐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던이었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 그럼 통번역학과에 갈 거예요? 자, 통번역학과.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부를 해요. 통번역학과. 자, 그 다음. 네,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자, 뭐예요 여러분? 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으면. 두 가지 문법이 같이 썼어요. 네,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잘 썼어요? 자, 그 다음. 꿈이 멋있네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네요? 네. 얼마 전부터 통역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만나요. 자, 언제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만나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자, 있었을 때마다 돼요, 안 돼요? 있었을 때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보통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다 잘 썼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요. 자, 선생님이 셋일, 여러분이 자르갈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자르갈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자, 저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가려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해요. 세실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통번역학과에 갈 거예요? 네,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꿈이 멋있네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네요. 네, 얼마 전부터 통역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친구들과도 많이 만나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무슨 노력을 해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요? 또 어떻게? 들어요? 또 써요? 또 책을 많이 읽어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이 듣기를 가지고 한 가지 질문 선생님이 할게요.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자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졸업했어요? 아니에요. 졸업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통번역학과에 갈 거예요. 맞아요. 통번역학과.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몰라요. 자, 그 다음 두 사람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아르바이트 해요? 여자. 세실 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자, 남자는 통번역학과에 가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여러분? 맞아요. 남자는 체육학과. 왜?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학과에 가고 싶어요. 자, 마지막 여자는 나중에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으려고 하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은 4번. 자, 그럼 오늘 우리 29과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어요? 1강에서는 V other였을 때, 그리고 2강에서는 N 이가 되다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 본문과 듣기로 연습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3강은 선생님 3강에서 문형을 안 배워요. 문법을 안 배워요. 3강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30과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